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생강차 말리는 거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는데요. 지금 만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. 햇생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. 1kg에 저는 9,000원 주고 사왔어요. 이거보다 조금 작은 거는 8,500원도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지금 사시면 껍질도 되게 잘 까지고 생강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. 조금 지나면 김장철이기 때문에 생강값이 오를 수도 있고요. 날씨 때문에 잘 안 마를 수도 있어요. 저는 한 15일 전부터 지금 말리기 시작하는데요. 이게 5kg 말린 거예요. 이렇게 말려두시면 물 끓일 때 보리차처럼 넣고 끓이셔도 되고요. 또 뜨거운 물에다 우려두셔도 돼요. 저는 얘 뜨거운 물에다 우렸다가 가글도 하거든요. 가글 해도 굉장히 좋고요. 청으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뇨 있는 분들도 이거 생강차 우려서 드시면 혈당에도 굉장히 도움되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히 드시면 치매 예방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뭐 속이 메스껍거나 할 때도 이 생강차 끓였다가 이렇게 드시면 살짝 조금 진정되는 기도 있어요. 약처럼 활용하실 수 있어서요. 매해 만들거든요. 한 10kg 정도 만들면 꽤 오랫동안 드실 수 있어요. 이게 5kg인데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말린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오래 드실 수 있어요. 이렇게 말려두시면 요리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. 지금 햇생강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.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요. 이렇게 편 썰어서 베란다에 널어두시면 3일이면 마르고요. 또 건조기에다 말리시면 금방 마르고요. 이렇게 편이기 때문에 이거 말린 거 뜨거운 물 붓고 이렇게 우려냈다가 드시면 생강차 꾸준히 드실 수 있어요. 꼭 지금 만들어 보시라고 영상을 찍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